본격 병신령 증강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 준비한 야심찬 기획 고민옹진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병신령 증강 팟캐스트다. 와. 병신은 오직 병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병신령 듣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갖고 기가 막힌 처방, 네. 헛웃음도 나오지 않는 명확한 진단으로 말끔하게 자신을 병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딴지 라디오 최고의 거리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야동시청의 언어적 장벽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라틴어로 짓거리는 야동을 보더라도 올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전세계 무성야동수집가 빡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는 없어도 저는 이미지로 사고하는 인간입니다. 라틴계든 아니면 개냐계든 아프리카든 동물이든 저는 이미지만 봐도 반응이 찔끔찔끔 오는 발기의 환상주의자 빡가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잡으신다는 전설의 동물의 왕국 성애자. 저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형상만 봐도 바로바로 네. 반응인 뇌로 전두엽을 거쳐 네. 해마로 들어갑니다. 네, 대단하신 분 모셨고요. 대단하십니다. 다음으로 모쪼록 언어란 알아들어야 마시며 신음소리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의 이해 또한 야동시청 시의 미묘한 즐거움이라고 주장하시는 전세계 야동언어 연구가 거의 똥빵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전세계 야동의 언어 대동단결. 전세계 야동의 한글화를 통해서 야동시청자들이 그 무자비한 15초 앞으로 뒤로 가기 버튼 연타 없이 느긋하게 작품을 즐기기를 원하는 야동 언어 연구학자 거의 통박입니다. 네. 제 저서로는 배우들의 액션과 표정을 읽고 대충 통박으로 언어를 추측하는 딸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통박 그리고 예. 일본 야동의 가장 난해한 작품을 통으로 번역한 이반 게이온이 있습니다. 예. 이반 게이온. 이반 게이온. 유반 게리온도 있어요. 예.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야동은 큰 가슴으로 안아주어야 또? 한다. 뭐 주장하시는 야. 거대 유담론의 창시자 박세롬이 박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5개국의 남자는 만나봐야 한다. 실천주의자적인 야. 정신을 가지고 있는 마드모아젤, 스바시바, 구텐타, 니아오, 고니지와. 야, 애들이 진짜 잘하네요. 박세롬입니다. 우리가 한 팟캐스트에 인물을 만개시킨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만개시켰어요. 네, 어쨌든 구렁텅이에서 만개하고 있어요. 지금 똥통에서 네. 연꽃이다 이러고 생각하고 그렇죠. 진흙 속에 있는 걸 꺼내준 거죠. 네, 그렇죠. 자, 오늘 사연은 딴지 게시판에서 아주 기쁨 있는 스캇 재즈 애호가로 재즈 보컬리스트 널리 알려진 치즈파니님의 사연입니다. 네. 먼저 사연 한번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그럼요. 목소리를 떠왔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차피 시집 가는 건 포기했고 이미지 관리도 좆도 안 되고 있으니까 사연이나 하나 올릴게요. 시발 이 한몸 희생해서 모든 이들이 웃을 수 있다면 눈물 별건 아니고요. 약간 고민이에요. 제가 재작년부터 필요해서 일본어를 존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원래 기초 정도는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러 자막 없이 보고 프리토킹 될 정도가 됐어요. 오, 대단하다. 수준으로 치면 JLPT N1 정도 됩니다. 높은 거죠. 공부해서 외국어 실력 쌓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워닝을 피하기 위해 우회한 뒤에 보는 영상들이 마냥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분 이제... 여자분이잖아. 여자분이지. 이러니까 우리 방송 듣지. 그럼 이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시발 그냥 웃으면서 볼 수가 없어요. 흥분이 존나 1도 안 돼요. 쬐는 맛 설레는 맛 이런 게 존나 안 생겨요. 마사오님은 그것 보면서 말 다 알아들을 수 있길 바라며 아부나이 니용고를 만드셨지만 막상 들어보니까 알아들으니까 왠지 맘 편하게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발 진짜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김태용 씨처럼 체코 쪽을 뚫어야 하나? 예. 예.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예. 살짝 우리가 효과를 걸었어요. 그럼요. 예. 원래 목소리가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게. 그렇죠. 이분도 프라이버시가 예. 있잖아. 그럼. 목소리가 되게 섹시하시네요. 허스키한 네. 게 뭔가 바람 느껴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보이스 중에 예. 하나예요. 그럼 일단 한 분씩 한번 진단과 처방 한번 내려봐 주시죠. 근데 궁금한 게 이분이 그러면 평소에는 그 일본 쪽을 좀 즐겨 보셨다는 즐겨 보시니까 워닝을 우회해서 본다는 거잖아요. 이거 아는 거 정도
정도가 이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게 주로 굉장히 많이 보신다. VPN 정도는 뭐 수탁이 돌려받다. 아, 수탁이 돌려받다. 네. 네. 워닝 뭐, 우회하는 거는 기본이다. 그렇죠. 예. 일단 굉장히 뭐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이시다. 아 예. 아 저는 모든 여성들이 이분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일본어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야동에 집중이 안 되고 네. 흥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이 게시판에 또 이 수많은 남자분들이 아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대사가 들리면 더 집중이 잘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글들을 많이 올리셨어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시지만 이 네이티브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말이 그냥 귀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뇌를 한번 거쳐서 이게 해석이 돼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눈은 야동을 보고 있지만 뇌는 지금 어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학 공부를 하면서 흥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두 개가 동시에 되면 제가 지금 못해도 6개국어 정도는 하고 있었을 텐데 이거 두 개 동시에 안 됩니다. 네. 아, 참고로 저는 거의 통박입니다. 네. 아, 잠깐 제가 누군지 까먹었네요. 네. 댓글에 어느 분이 소리 끄고 보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다. 네. 왜냐하면 또 소리가 안 들리는 야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특히나 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청각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남자들은 시각이 굉장히 예민하죠. 그렇죠. 여자들에게 소리 없는 야동은 남자에게 화면 없는 야동이나 마찬가지다. 아, 음성 야동. 아 그렇죠. 야설과 비슷한 거네요. 껄림은 이거 많이 듣는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네. 차 안에서 즐겨 들으신다고. 네. 아 운전하시면서. 아 그렇죠. 그거 따라서 이렇게 기어 변속하신다고. 잘못해서 기어를 잡으셔야 되는데 딴 거 잡으신다고. 아 그렇지. 뭐 그런. 네. 그래요. 그래요.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리는 나오되 말이 안 나오는 야동을 찾아보시면 돼요. 아~ 일본의 유명한 시리즈 있죠? SQ2라고. 네, SQ2 좋죠. 이 시리즈 작품들은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아, 뭐야? 알아들었잖아. 예. 약간 뭐 란제리 좀 비슷하게. 아, 그렇죠. 그런 거 잠깐 보여주고 바로 시작하는 대사가 없어요. 대사가 없고 모자이크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리즈들이고요. SQ2는 있죠. 아 있고 없고 해요. 아, 근데 보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단말마의 신음소리만 있습니다. 신음소리 뭐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그 자체가 들어오니까. 그냥 뭐 내포로서 그렇죠. 뭐라고요? 예예 아니요. 아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 생각이 났어요. 아. 헷갈렸었어요. 네네. 서양 야동에도 있죠. 엑스아트라고. 여기도 영상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 깔리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없어요. 엑스아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90년대 초반에 맥심 광고를 보면 아, 그렇죠. 커피는 맥심 그거 딱 한마디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맥심의 배경이 되는 곳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날 바꿔가라. 야, 날 바꿔가라.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커피는 딱 예, 이 작품들은 언어만 없고 아까 예. 껄림께서 그 의성어 내신 거 있잖아요. 슉슉 예. 푹푹. 네. 이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어 이렇게 되신다면 그걸 놀리지 마세요. 네. 놀리지 마시고 이런 능력으로 자막 제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게요. 이거 인력 부족하죠. 그럼요. 예. 남자 꼬시기도 쉬워집니다. 아니 시집을 왜 포기해요. 이런 재능이 예. 있는데. 그렇죠. 일본 야동 해석해서 자막 따라주는 여자친구 얼마나 매력적이야. 완전 매력 덩어리지.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 흥분했어?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럼요. 해석해주고 그 얘기하는 걸 뭐 해석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읊어주는 거지. 동시 통역을 하는 거고. 동시 통역을. 그렇지. 아 굉장히 좋습니다. 따로 분위기 잡을 필요도 없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야동 자막을 존나 만들어요. 한 100편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고나라에다 올리세요. 맨날 중고나라야. 이놈의 중고나라. 일본 야동 자막 100편 직거래만 함. 만나서 직접 거래를 해야 당연하죠. 돼. 당연하죠. 이거 온라인 거래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또 음란물 유포로 걸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직거래만 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매자가 나타나는데 어디 뭐 병신 같은 새끼가 나왔어. 대부분 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존나 후드로 치는 거야. 그냥 때려. 갑자기 내가 마음이 바뀌었는데 가격을 두 배로 부르는 거지. 그래서 사면 돈 버는 거고. 돈 버는 거고. 아니면 그냥 꺼지면 되는 거고. 근데 괜찮은 남자가 나왔다. 왔다. 그럼 원하시는 작품이 더 있으시면 네. 제가 또 자막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꼬시면 예. 남자 꼬시는 거 쉬워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네. 다만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치즈파니님이 연식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네. 자막 100편 다 만들고 나면은 좀 네. 되시지 않을까.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몰랑. 네. 이걸 이걸 해결책이라고 얼마나 해요? 예. 아 단수가 나아져요. 단수가 나아져. 아, 저 최근에 고민응진수 하면서 거의 없다님이 2연타석 안타를 치고 오늘은 홈런을 날릴 줄 알았는데 네.
투수업 땅볼이네요. 그렇죠. 안 돼요. 예. 연습으로 잘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빡가능님의 네. 해결책을 아, 전 되게 기대해요. 예. 제 실수를 만회해 줄 것 같아요. 예. 얘가 1할 4푼 4리에 빡가능님의 고민 해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미지주의자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걸 사연을 읽고 이걸 뭐 고민을 없이가 올리신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면 판이니님 본인도 삶의 질도 윤택해지고 아주 삶의 질이 윤활해지고 삶의 질을 넓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아주 쉬워요. 그냥 판이니님 본인이 그 변태적 상상력을 제약하는 그 음성 그걸 그냥 꺼버리고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면서 본인이 직접 배우들 입모양과 배우들 연기랑 상황 보고 그 변태적 망상을 섞어서 소리를 더빙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좋지? 탱탱해졌어. 엄청 민감한 모양이네. 거기도 민감하겠지? 느끼고 있어? 여기도 뜨거워졌네. 더 만져주길 바라지? 야. 이렇게 입모양과 상황만 보고 동시통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녹음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걸 직접 들어보고 검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바람을 넣어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콧바람을 첨가해주세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야동 더빙판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얼마에? 그렇게 해주면 제가 건당 5만 원씩 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너는 얼마 받고 팔 거냐고. 저는 기다려봐요. 아, 네. 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세계 최초의 더빙판 일본 야동이 되는 겁니다. 야동 보면서 쾌감도 얻고 동시통역 훈련도 하고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일석삼조 일거양득 님도 보고 뽕도 맞고 가재 잡고 뒤를 치고 마당 쓸고 돈도 줍는 가장 스마트한 혁신적 해법이 아닐 수가 없는 비장 해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더빙판 야동을 자기 유저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야. 자기 한 평당 250만원씩 DSLR 최고급 가격에 비슷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카메라랑 네, 교환해도 되고 교환해도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카메라 안에는 저희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그걸 또 파는 거야. 메모리 칩에 네. 직접 이걸로 찍은 걸 이렇게 해서 사업을 구상할 수 있겠죠. 네. 판매하면서 카테고리 일단 유명한 뭐 SOD 기회편 뭐 제이스파 듀티편 가정교사편 이러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대사가 많은 작품이네요. 그렇죠. 대사 많은 것들이죠. 상황을 모르면 못 이해하는 거 이런 거에서 이러면 새로운 컨텐츠 시장이 한국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니니님 본인은 여자 역할을 하시고 남자 성우 필요하면 제가 할게요. 연락주세요. 010 야 이씨 너 지금 자꾸 살이 사욕을 왜 여기서 채워. 근데 왜 내 번호를 연락 주시면 저랑 어디 같이 방에 모여서 야동 보면서 같이 더빙을 합시다. 아니면 다음에 특별판 가업거래에서 직접 여기 스튜디오 오셔서 야동 더빙 현장을 생중계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멋져요. 내가 생각해 너무 좋은 해결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집가는 거 포기했다고 첫 문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사업화 성공하면 진짜 남자들 줄 섭니다. 네, 연병장 세 바퀴 방 그냥 갑니다. 세계 최초로 AV 스타가 아니라 AV 더빙계 스타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새 비즈니스의 스타트업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해주세요. 첫 작품 개런티 5만원 모이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예. 소리 끄고 음성 제작하라는 거잖아. 예, 음성 더빙해서 그거 판매하는 거죠. 내가 예. 얘기한 거랑 크게 차이도 없잖아. 아, 그 자막이랑 다르죠. 내가 음성이잖아. 아, 그럼 치즈파니님은 이거 하려면은 집에 그러니까 스튜디오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불감증이라고 했는데 네. 왜 자꾸 사업으로 엮어? 그러니까 빡가는 얘기는 아, 돈 벌 수 있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돈이라도 벌자 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다들 힘들어 방법이. 지금부터 치즈파니님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네. 하나 알려드릴게요. 야동을 지금 드세요. 드시고 소리를 끄세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녹음을 하세요. 귀에 바람을 넣어드렸습니다. 정말 답이 없네요. 요거 붙여가지고 계속 이어폰 꾹 누르고 즐기시며 지금 저분이 이게 우리한테 되는 건가요? 저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 거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예. 자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박세롬이 박사의 그렇지 같은 여자로서 한번, 여자로서 한번 들어보죠.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이제 필드로 나갈 때입니다. 아까 전에 전화번호 잘 들으셨죠? 그쪽으로 연락 주셔서 저랑 같이 필드로 함께 나가요.
홍대로 가면은 보니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홍대로 가면은 클럽 이런 쪽으로 가면은 호주나 북미 쪽 분들이 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태원으로 가면 흑오빠들 많이 계세요. 흑오빠들.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약간 범위는 한정될 수 있지만 언어도 늘릴 수 있고 언어 실력도 단 범위는 한정되어 있어요. 쓸 수 있는 단어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오빠들 니네 버리고 간다. 아니 그리고 일본어 공부했다는데 호주 맞아요. 오빠는 왜 만나? 잠깐만. 일본 오빠 만나야지. 아니 호주 사람의 일본어를 호주 사람 앞에서 일본어를 한다는 거죠? 고갱키 데스까 이러면서. 옛날에 옛날에 한참 놀러 잘 다닐 때 사실 막 놀러 가서 아 사실 나 교포라고 그러면서. 잠깐만. 너 뭐야? 너 출신이 뭐냐? 옛날부터 친구들이랑 그랬었던 기억이 교포라? 나는데. 네, 교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어쨌든 수도 필드로 나가요. 같이 연락 주세요. 어디 교포? 일본 교포. 아니 때에 따라 다르죠. 다 써먹은 게 있죠. 그래요? 네. 박수님이야. 아, 이거 편집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 아 이렇게 이런 꿀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편집하면 안 그래도 돼요? 사실 좀 저는 걱정을 덜하는 게 그렇게 옛날에 거짓말을 많쳐놔서 제 이름 들어도 알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합니다. 예. 뭔 소리야? 예, 박사로 해결책을 제시하라니까 본인의 범죄 사실을 고백했어요. 범죄와 회개를 잘 들어봤고요. 그래요. 치치파느님이 글을 올릴 때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한 거지만 제 해결책이 굉장히 괜찮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박세롬이 박사의 의견 저는 제일 좋았어요. 사기를 치라는 이제 아니야. 이제 밖으로 나가라. 나가라. 이게 국어를 구사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숨겨라. 교포라고 속여라. 교포라고 숙여서 일본어도 섞어가면서 해라. 와따시와 하면서. 마데 이런 얘기하면서 스고이 이따다키마스 하면서 즐기라는. 근데 일본어를 하면 어떤 그런 남자가 걸릴 확률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개인적인 쾌락과 재미를 위해서 그냥. 네. 그렇죠. 개인적인 쾌락과 재미를 위해서 남을 속여라. 다이나믹. 그렇죠. 좋은 잘 들었고요. 아, 좋습니다. 네. 이상 고민응시소를 마치겠습니다. 갑골 스포츠를 즐기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성범죄 최강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 대학로 벙커원에는 입추의 여부지가 없을 만큼 많은 전자조치 착용자들과 일루사민단 팀 회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세계적인 성추행 식별 권위자이자 여성에 맞는 브라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보다 건강한 소금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고 계신 슈퍼의 브라스타 K 회장님이신 박세롬이 해설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오늘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두 번째 타이틀 매치인데 오늘의 경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야말로 세기의 대결을 할 수 있었던 종교계와 정치계의 대결에서 네. 종교계가 말도 안 되게 풍부한 선수 자원과 거의 반칙에 가까운 강력한 기술로 시트키였죠. 낙승을 거두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은 승부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만큼 저번 경기에 비해서는 드러난 정보가 많지 않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술계, 연예계가 잊을만 하면 아주 강력한 삼범죄를 한 번씩 터뜨리는 베스트셀러급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다면 교육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지에서 꾸준하게 아주 양질의 삼범죄를 생산하는 스테디셀러급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박세롬 해설위원께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오늘 경기는 쉽사리 종교계의 승리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던 저번 경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완벽한 혼전으로 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치감치 준결승전을 승리로 장식한 종교계는 다른 팀들의 전력 분석을 위해 일루사마티 이야 일루사미나티 일루사미나티 회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네 패배는 했지만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투지의 경기를 보여줬던 정치계에서도 내년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경쟁자들의 전력 측정을 위해 전자조치를 착용한 네. 생누리 당원들의 대거 관람석을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1화의 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양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계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예, 각종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네. 또 교육자로서의 권위를 이용해서 한번 건드려보기, 살짝 맛보기, 에라 모르겠다 한번 빨아보기,
빤 김에 딱 10초만 넣어보기. 싸고 나면 아무랑. 아, 네. 아, 이걸 모토로 하고 있는 저희 한국 성범죄자 교육인 연합 비영리 한국법인 S 한코법인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비영리 한코법인 네. 스카이의 대표이사 거기 쌌다입니다. 이야. 아, 저번 주에 거의 쌌다고는 좀 다릅니다. 네, 아, 다른 예. 분이죠. 아 그리고 왜 스카이 이거 왜 약자 아무도 안 알려주세요? 뭔가요? 섹스 키스 양아치요. 네. 아, 그 스카이군요. 아, 그 스카이입니다. 다른 스카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 네. 이 저희 스카이는 전국의 모든 교육인들 중에서도 피해자의 나이를 가리지 않는 힘찬 발기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과감성, 본인의 사회적인 위치를 적극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용자들에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힘드네요. 아, 그렇죠. 집잡이 높아요. 최근에 뭐 연예인 누구처럼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뭐 다른 사람 뭔가를 축축 빨아가지고 네. 그런 거라는 가입 못하죠. 가입 어려워요. 강력해 가입합니다. 성범죄자들 중에서도 아이비리그급이다. 그렇지, 탑 클래스 힘들어요. 성범죄자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저희 클럽도 회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력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성범죄자들이 차는 그런 허접한 전자발찌 차용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6.9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 터치 센서가 적용된 전자발찌를 적용합니다. 존나 있어 보이죠. 네. 소개 감사하고요. 네. 다음으로 예술계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파렴치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최악의 성범죄자들만을 은밀히 찾아가 조술 뽑아내 믹서기로 갈아 소세지를 만들어 본인에게 다시 먹이는 사적 궁영협회 설립자 뽑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전시킬 선수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악착같은 공격 본능과 유효한 타격을 쏟아내는 진정한 성범죄자 챔피언의 능력을 과시하는 새끼입니다. 역시 예술계에 걸맞게 사정도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처럼 하고 내뱉는 변명도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의 포스트 모던한 언어 철학을 듣는 것처럼 터무니가 없는 놈들입니다. 얘 또 내가 앞에 글 쓰고보고선 마지막에 또 이거 베꼈어. 지금까지 해왔던 범죄와 수법에 있어서도 치밀함과 파괴력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볼 수 없는 진정한 천재 예술가의 기질을 만방에 구가하는 파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치기 위해 지금 라커룸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야야! 야 거기 알바는 여중생 건들지 말라고 새끼야! 아 또 저기서 연예인 시켜준다고 사기를 치고 있네요. 정말 갱생불가한 새끼입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아 좋은 경기입니다. 우열을 가늠할 수가 없는 두 팀의 소개였고요. 자 바로 1회 거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술계의 선곡입니다. 아, 이 선수 아주 뜨끈뜨끈한 최근의 새끼입니다. 방금 전에 라커룸에서 알바생한테 맑았던 그 새끼예요. 지금 한 손으로는 출전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 고구마를 꺼내 껍데기를 반복해서 깎고 있네요. 이야, 라커룸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저 자세 정말 치밀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수 조모씨 등장! 아 등장하면서도 관중석을 둘러보며 여중생을 찾는 저 모습. 아 진짜 눈깔에 청양고추를 고추로 박아버리고 싶은 새끼예요. 자 링에 올라와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 조모씨. 아 이 조모 선수는 먼저 피해자의 가족이 이사하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환심을 삽니다. 그 이후에 당시 가수 지망생이었던 여고생에게 접근해 자신을 연예 기획사 대표라고 속입니다. 아 이런 초반잽은 흔히 볼 수 있는 경계의 양상이죠. 자 이 여중생 여고생들은 화려한 연예인의 삶을 동경하거든요. 이후 조모 씨는 영화를 찍게 되면 너도 노출 장면을 연습해야 한다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강력한 훅을 날립니다. 그 후에는 PD에게 성접대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연습하자며 여고생을 성폭행하는 강력한 크로스 카운터를 날립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하는 와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아주 비범하고 경이로운 마무리 케어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쓰러져 있는 선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고생에게 협박용 계약서까지 작성합니다. 이게 이 조모 씨 이름이 뭐야? 저는 몰라요. 그는 조사 못했어요. 아 너도 몰라? 네 선수인데 네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냥 조모 씨가 이름이에요. 조모 씨입니다. 자 여성 여고생에게 협박용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야 하며 응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낸다. 라는 내용을 담아 지속적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아주 이런 재수 없는 짓까지 합니다. 이쯤 되면 룰도 없고 도덕도 없고 막가자는 플레이죠. 이렇게 해서 조모 새끼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징역 8년을 선고받으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와 처음부터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환심을 사는 초장 압박과 내연녀와 변태 성행위의 성관계 노예 계약서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선수는 아, 탐색전을 하다가 네. 기술이 하나 들어가면 연타로 때리는 그렇습니다. 네. 강력한 인파이팅. 예, 3초 만에 그냥 그로기 상태로 해버리는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놈이죠. 아, 이런 분이 징역 8년이면 선방했다. 아, 그렇죠. 상당히 선방했다. 사실 25년도 아깝습니다. 갈아먹고 네. 싶어요. 소세지로 만들어야죠. 소세지로 만들어서. 본인 입에 들어가게. 네. 아, 이거는 어떤 법의 유함이 보이는 그렇죠. 쓸데없는 자비를 베풀고 있죠. 그렇죠. 필요 없는 자비가 필요할 때 쓰여지지 않았다. 그렇죠. 아, 라는 느낌이 들고요. 초반 공격이 매우 강력합니다. 아, 네. 너무 센데요. 예, 여기서 그 3자 플레이까지 나오는 수준이라면은 예, 만만치 않겠는데 과연 다음 교육계의 반격은 어떻게 시작될지 궁금합니다. 선수 소개해 주시죠. 예, 아, 저희 첫 번째 선수 등장합니다. 아, 이분은 유명 잡지에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유명인이네요. 네, 심지어는 방송도 타신 분이에요. 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유명세와 권위를 10분 활용해서 자기 나이 반도 안 되는 제자들을 마구 사정없이 되는 대로 힘 닿는 데까지 무차별적으로 건드리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스카이의 선두주자 서울대 박현재 교수님입니다. 미남이죠. 뭐 본명 이미 까여 있나요? 아, 그럼요. 알게 뭐예요, 내가 이 새끼 본명 까든 말든 씨발. 근데 어쨌든 이분은 무려 서울대에서 성악과 교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오, 지위가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엄청난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게다가 방송 출연도 많으셨고요. 네. 영화 그 구타유발자라는 영화 보면 정말 때리고 싶었던 그분. 그렇죠. 그분이 바로 이분을 모델로 했다더라. 아, 이분이구나.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고요. 네. 원래 특히 음악교육계 쪽에서도 저희 회원 중에서 아주 현란한 플레이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특성상 1대1 교습이 많아요. 그렇죠. 과외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또 교수 눈밖에 났다가는 아예 그쪽에서 앞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미치고 죽을 만큼 싫어도 그렇죠. 참아 넘겨야 하는 거죠. 네. 자기 인생이 걸려있으니까. 이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플레이야말로 선봉제의 영원한 하이클래스 정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저희 팀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저명한 음대 교수가 18살에서 22살 여학생들 4명을 연달아서 가슴을 만지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거나 이런 짓을 하다 걸리니까 나는 엉덩이만 만졌고 엉덩이로 박자 맞추는 건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교육법이다. 새끼를 다 봤나. 아, 이런 상대방의 엉덩이는 톡톡 들이면서 리듬을 잡았다. 박자를 잡았다. 맞춰라. 이 지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무슨 박수를 치지 않나?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게 우리도 교육 채널에 있잖아. 그렇지. 이런 우리 분들... 카테고리가 교육이에요. 아, 우리 교육이죠. 아, 우리는 뭐라고 못하나 그러면 네. 이분들한테 이 새끼가 그럼 우리처럼 병신이 돼야지. 네. 어쨌든 이분은 그런 히데 드립을 치신 분도 있고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대의 박현재 교수님입니다. 네, 지금은 교수 생활 하고 있나요? 아니요,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네. 이분도 역시 23살. 자기 나이 절반도 안 되는 여제자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음란 메시지, 카톡, 전화질. 자기 조 찍어서 사진 보내기. 각종 필살기를 무더기로 방출했습니다. 야, 이거는 크리티컬 데미지예요. 네, 이분의 대담함을 볼 수 있는 카톡 메시지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자기 그 조 사진 찍어서 보낸 다음에 금방 쓸 거야. 어때? 야, 징그럽지? 그리고 나한테도 사진 찍어서 보내줘. 사진 찍을 때 가슴을 여러 제 끼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 이런 대담한 깡따구로 기반으로. 야, 이런 분들은 빡가는 교수라고요? 이런 플레이는 정말 찾기 힘들죠. 그렇죠. 서양에서 이런 플레이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또 카톡을 사용하시는 이런 어떤 그 어떤 제자의 연령대에 맞추는 이런 치밀함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런 아주 화려한 기술 연타로 쓰다가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이 누구야? 이 카톡 내용이 전부 다 까발려집니다. 네. 앞서 외국 대학의 입시 준비생이었던 제자 A씨는 박 교수에게 2011년과 2012년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가슴 사진을 찍어달라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인권센터 조사 결과 A씨를 포옹하면서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성추행도 여러 차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진가는 오히려 덜미가 잡힌 다음에 드러납니다. 아, 그래요? 아, 원래 이 벤치에 들어가서도 계속 야, 신경전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수비도 등등하다. 그렇죠. 예. 바로 이 선수가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 피해자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서 내가 잘못했다, 퇴직하겠다, 아, 내가 물러서겠다 라는 등등으로 부모님들을 살살 구슬립니다.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바로 그날, 다음날 아닙니다, 바로 그날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플라이 사실을 싹 다 부정합니다. 자, 이 부정하면서 이 친구래 이 새끼가 한 말을 보면 네. 금방 쓸 거야 라는 네. 말은 내가 보고서를 금방 쓸 거야 라는 말이었다. 예. 그리고 가슴을 여러 개 끼고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는 예. 말은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사진을 찍으라는 말이었다. 나는 범죄 사실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예. 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새끼가 있네요. 야, 이런 그 상대방의 어떤 선제 공격을 어루 그렇죠. 빼놓는 플레이. 마치 유도의 기술 같아. 상대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렇죠. 뒤집어 제껴버리는 네. 기술이죠. 아, 그렇죠. 잡힌 다음에도 인정했다가 부정했다가 네.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더 후벼파는 나쁜 놈이네요. 근성 있는 플레이. 아, 저희 첫 번째 선수는 이런 플레이입니다. 이 새끼 진짜. 마지막으로 이 새끼의 조사진을 받아보고 아, 가슴이 무너졌을 피해자 네. 그리고 아, 밝히지 못했지만 피해자 그렇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예, 많다고 해요. 그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 대전 아주 강력한 어떤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조모 씨와 박 교수. 네. 박 교수. 우리 박세롬이 해설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교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직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카톡으로 이렇게 작업 거는 교수님의 사례를 많이 보긴 아, 하거든요. 진짜 있나요? 네, 그럼 되게 많아요. 어떤 사례 있는지 하나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리자면은 추천서 이런 거를 받아야 될 일들이 학생의 경우에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러 가면은 약간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눈빛이 달라지는 거지 그때부터. 눈빛이 이제 업다니는 눈빛이 변하면서. 네, 그리고 뭐 수업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 학생이 뭐 조교나 이런 거를 맡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수업에서. 네. 그러면은 교수님이랑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그러다가 뭐 술 한잔 하자. 그러다 옆에 와서 막 찝쩍거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감정이입은 이제 이쪽에 더 되긴 하나. 사실 첫 번째 선수가 경제적인 지원을 어떤 덫으로 놓고 그렇죠. 이 소녀 입장에서는 가족들에게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그럴 거예요. 왜냐면 가족 전체에게 다 도움을 주고 있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첫 번째 선수가 네, 네 승리했습니다. 예, 예. 냉정한 분석.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성범죄자한테는 절대 보다듬어 주지 않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박 해설위원의 어떤 결과였고 더욱더 기대되는 두 번째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나가보시죠. 두 번째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가장 먼저 저희 사적궁영협회에서 조수를 뽑혀야 마땅한 선수예요. 네. 아, 지금 라커룸에서 나오는 저 화려한 자태를 보십시오. 네. 손에는 럭셔리한 시계와 이태리지 우류를 몸에 걸치고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만 해도 귀태가 쫄자 흐르는 게 꼭 양아치 재벌이세 같지 않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선수 링으로 출동! 뭐야? 자, 두 번째 선수는 바로 과거 국내 굴지의 연예 엔터테인먼트 회사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장서구입니다. 이분의 이름보다는 이분이 거느린 연예인만 읊어도 상대방은 오금이 저려 찔끔찔끔 오줌을 지를 겁니다. 과거 기준으로 이분 휘하의 연예인은 고준모 씨, 전진모 씨, 신지모 씨 등이 있고 와, 되게 네. 야, 다 알겠다 이상하게 네. 아이돌 그룹으로는 대궁 남모 씨가 있습니다. 네. 이 대표 장서구는 51세예요. 이 사람은 가수 지망생과 현재 활동 중인 신인 여기자 그리고 데뷔한 가수도 연기자죠. 그리고 데뷔한 가수 등 11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그중에 두 명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개새끼. 참 말이 안 나오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까 선수와는 다르게 이 새끼는 원킬이 아니라 멀티킬, 몬스터킬을 하는 광역 스플래시 데미지를 유발하는 새끼입니다. 경찰은 서울 청담동의 기획사 건물 내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5층 장서구의 사무실에서는 무엇이 나왔게요? 역시 문화예술계 대표의 선수답게 가지각종 성기구를 이용한 굉장히 친테크놀로지한 현란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최음재, 딜도, 여자 스타킹, 콘돔, 음란 동영상을 찾아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새끼의 아주 쩌는 챔피언적인 면모가 이때 드러납니다. 심지어 지하 안무 연습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소속 남자 가수에게
소속 여성 연예인을 성폭행하게 하고 그것을 아. 지켜보는 아주 해괴망측한 아트 경지에 가까운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이건 거의 약을 먹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스케일의 경기죠. 이야, 난리나네요, 경기 전에 난리나. 도핑 테스트는 했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 이 새끼가 2차 공판에서는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까지 하는 치밀한 행각을 벌입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겠다는 집념과 근성. 아. 마치 럭키짱의 강간마를 능가하는 108범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양손에 네. 고소 취하서 합의서 부모 동의서를 들고 마지막까지 저빨던 힘을 다해 보석 신청을 하는 이 패기와 후만무치함을 보십시오. 야. 누가 이 선수를 대적하겠습니다. 아. 아, 성폭행을 사주하고 그것을 CCTV로 지켜보는 변태성, 기업적인 범죄 행각, 대담성, 성범죄자의 극한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전성기 타이슨의 경기를 보는 듯한 중압감이 느껴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라이어티하네요. 그렇죠. 아, 진짜 버라이어티하네요. 정말 아주 사악함의 버라이어티함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네. 특히나 이 소속 남자 가수에게 여성 연예인을 성폭행하게 하는 거. 아 이건 정말 이거는 놀랍네. 아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오는 그냥 실룩실룩 보리실룩 되는 개새끼죠. 네. 이게 이 남자에게도 성폭행이고 여자에게도 성폭행인 거잖아요. 아. 남자도 원치 않은데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야 이 정도라면은 예술계 문화예술계에서 과연. 대적할 만한 상대가 있을지. 야 이거는 뭐 상당히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교육계의 상대 선수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 교육계 그 성범죄자 교육자 연합 스카이를 맡고 있는 거기 예, 거기 쌌답니다. 지금 저희 스카이에서 두 번째로 내놓은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이분은 네임드가 굉장해요. 경남 진해 국악예술단 단장. 단장 정도면 유명하죠. 국악교육을 담당하시던 최강호 단장입니다. 최강인 것 같아요. 네. 이분도 역시 예술교육 쪽이죠. 원래 뭐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 예술인들은 원래 생각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맞아요. 뭐 사회적인 합의에서 멀리 떨어진 사고 방식이니까 몸도 좀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격리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심은 이제 저희 클럽에 가입들 하시는 거고요. 아,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특히 이분 공연 중에 거지왕 품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국악대전을 매년 개최할 만큼 국악계에서 굉장히 명성이 높은 분이고요. 지원도 굉장히 많이 받던 엘리트 국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한 방으로 극악인이 되죠.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길로 들어선 분입니다. 더불어 저희 클럽에서도 몇 안 되는 국악인 출신이고요. 이분이 2010년에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시게 되는데 당시 15세 나이에 불과한 여제자와 네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15세 당시 이분 나이가 51세였어요. 2년 동안 판소리 개인 교습을 받던 15살 중학생 A양을 집에 바래다 준다면서 승용차에 태우고 차 안에서 모텔에서 5번의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역시 본인이 데려다가 지도하는 학생에게 강제 성추행 2회 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아마 여기서 잡히지 않았다면 이 제자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형사 고발을 당하고 아시다시피 이 국악계는 다른 예술교육 쪽보다 판이 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유명세를 가진 국악인의 제자가 된다는 건 굉장한 영광이고 또 커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손안에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이 또 아무나 데려다가 가르쳤겠어요? 그 바닥에서 훌륭한 소질 가지고 잘 키웠으면 그렇죠. 우리 국악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새싹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짓밟아버린 거죠. 검찰에 따르면 예술단 단장은 지난 2010년 개인교습을 받던 15살 여중생을 집에 바래다준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이 스승이란 점 때문에 부모에게도 알리지 못하는 사이 연습실, 심지어 모텔까지 데려가 6개월 동안 5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중생뿐 아니라 11살 초등학생도 2011년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애들이 안 그래도 이제 다들 힘든 상황인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의 컨셉이랑은 좀 멀어지고 있지만 네, 이거는 한번 상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요. 우리 지금은 병신이 되면 안 되겠어. 이건 병신이 되면 안 돼. 열받아가지고 참 이성이 마비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이런 개같은 짓거리를 해주는 바람에 국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던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한순간에 병신됐고요.
이 어린 학생 두 명과 그 가족들 뭐 평생 못 씻을 상처 받았을 거고요. 구학계는 완전히 병신했습니다. 원샷 쓰리킬이죠. 이렇게 한 방으로 쓰리킬을 달성한 전대미문의 조짜비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느냐. 놀랍게도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이 새끼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면서 5년으로 형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면제. 굉장히 파격적이죠. 아, 이 새끼가 이렇게 감형을 받은 이유는 좋은 변호인단을 썼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아, 우리 그 속골통들이 좋아하는 미국에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미국의 제시카법이라는 게 있는데 캘리포니아도 이 제시카법을 채택하고 있죠. 법 조문이 굉장히 간단해요. 12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자는 예외 없이 최소 25년형에 처한다. 출소 후에도 사망 시까지 전자감시기구를 착용한다. 근데 지금 이 새끼는 피해자가 둘이란 말입니다. 근데 아, 5년 받았어요. 아, 이거는 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아, 저희 그 스카이의 본진이 한국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처벌이 너무 미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너무 관대해요.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죄질도 죄질이지만 어떤 법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는 사안 같습니다. 너희들 이런 거 자꾸 갖고 와가지고 분위기가. 아, 근데 나도 이거 근데, 쓰다가 좀 웃기게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 좀 그래요. 그 맨 처음에 사실 우리가 재밌게 조롱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조롱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게 됐어요. 그래요. 그렇게 됐네요. 자, 우리 박세롬이 해설위원에게 이 두 번째 경기 결과와 총평, 그러니까 최종 승리자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아, 그렇죠. 예, 최종 누가 더 개새끼? 개새끼를 최종 빡가능을 골라 주시죠. 아, 이거 진짜 이거는 판단을 내기 참 힘든 경우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놓은 선수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한 세계를 만들어놓고 지가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도대체 몇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재능 있는 소녀들을 인생을 사실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얼마나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크겠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사실 뭐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로 결론을 내리겠고요. 결과적으로 승리는 연예 예술계입니다. 이거도 별로 기분 좋은 그런 승리는 아니에요. 아까는 굉장히 엄숙해졌어요. 책임져 너희들. 물론 재미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도 하다 보니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웃고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버리기엔 아까워서 그리고 꼭 누군가는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고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성범죄 타이틀 매치 2차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화와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 빡, 제작 딴지 일보 진행에 빡가능 거의 없다 박세롬이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블이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